재즈가 분명. 이탈리아 커피 잘 짜잖아요. 약간 유명하죠. 이탈리아 그. 그죠? 아이 아니야. 경제. 카메라 찍고 있는데 가방에서 돈 갖고 간대잖아. 아. 영국 가면 바닥에 껌이 그렇게 많대. 아 유럽에 안 가본 사람들이 다. 내가는 추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껌을 너무 뱉어갖고 바닥에 무슨 저기 처음에 갔을 때 무늬 같은 걸 이렇게 막 해놓은 줄 알았대. 껌이래 껌. 그게 다 껌이? 어 이거 뭐야? 오 배터리. AC 밀란. 밀란. 느낌이 약간 보부산 같기도 하고. 국제 보부산. 고맙습니다. 아 확실히 축구를 좋아해. 그때 내가 얘기했던 거 다 틀린 거 알지? 축구 예언했던 거. 어? 아 맞아 맞아. 맨시티. 아 맞아 맞아 다 틀렸다. 다 틀렸는데 거기서 그거는 약간 아직까지 긴가민가 한 게 리버풀이랑 네. 바르셀로나. 네. 아, 어. 그거까지 거죠. 그건 약간 어렵다 그랬고 네. 나머지는 싹 틀렸어. 근데 중요한 건 박문성 해설위원이랑 일치하셨는데. 안 되는 사람들은 모이거든. 안 되는 쪽들은 모여 있는단 말이야. 그 중에서 이제 특별한 사람이 잘 되는 거고 이번에 또 이제 예측을 해보자면 다 뭐 아는 얘기겠지만. 아엑스가 이기지. 아엑스가? 아 진짜요? 발르지 발러. 아 진짜? 아엑스가? 어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그냥 바렘. 바렘. 이번에 손흥민이 나오고 해리케인이 못 나오지 않나? 손흥민 나오죠. 손흥민 네. 나오지. 회장이 리그에서 퇴장하고 어 맞죠. 나오죠. 나오죠. 손흥민이 지금 발롱드로 후보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손흥민이. 다섯 명 중에 들어가 있어. 반더 바이크 맞나? 하여튼 리버풀 수비수랑 그리고 몇 명 더 있어. 마네인가? 하여튼 아약수도 한 명 있고 근데 만약에 손흥민이 만약에 결승까지 갔다 거기서 골을 넣었다 그럼 발롱도르? 그러면 이제 아니 약간 메시도 물론 들어가 있지 아, 근데 이제 격차를 좀 좁혀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받지 않나 하는 게 내 바램인데 바램이고 현실은 다르다 현실은 다르다 끝까지 얘기하게 놔둬야지 아약수는 잘한다 끝까지 얘기하게 놔둬야지 아약수는 잘해 아, 나 그 모습을 생각했어. 발롱도르는 그 연말이고요. 연말? 예. 어찌됐든. 후보 발표는 아직 그 멀었습니다. 아, 어제 누가 술취해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아, 그... 아, 취객들은 원래 왔다 갔다 해요. 술, 아, 뭐 곱창 술집 주인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듣는 얘기. 얘기예요. 예. 근거 없는 얘기들. 네네. 아. 아약스는 그런 축제가 없던데 지금 난리 났던데. 할 수 있을까? 뒤집어 없을 수 있을까? 손흥민 잘하긴 너무 잘하죠. 오피셜입니다. 오피셜. 근데 진짜 후보 오르면 진짜 좋겠어. 그렇죠. 오를만하지. 오를만하지.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4강 2차전에 진짜 엄청난 활약을 펼친다. 그래서 토트넘이 올라간다. 이기면 그러면 이제 가능할 수 있지. 근데 리버풀은 잘못했더라. 메시가 날라댕기더라. 날라댕겨. 형 그럼 이번 주 수요일에 있는 거는 리버풀 대 바르셀로나는 바르샤는 어떻게? 에이, 리버풀이 리버풀이 이기는데 네. 바르셀로나가 올라가지. 아, 바르셀로나 아, 한 골 예상합니다. 한 골? 어 리버풀 홈에서. 그리고 이제 아 클럽 감독은 이제 운이 다해서 프리미어 리그 1등도 네, 실패를 하고. 안녕하세요. 봤어? 어 챔스도 놓치고. 누가 보낸 거야? 아 슬픈데. 슬로 슬프죠. 할 수 없지 뭐. 리버풀이 아마 이번 시즌에서 한 번밖에 안 졌을 걸. 무승부가 많아. 삽질을 많이 했어. 아이고 숨차. 운동을 해야 돼. 운동해 운동. 익명. 뭐? 어디 그 뛰어갔다 왔어? 12층에서 드디어. 아 진짜? 1층 아니야? 1층 차이 나는 거잖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건강이 날로 이상해진다. 어? 헤드폰에 자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헤드폰을 보내셨다는데? 와 개인 헤드폰 갖고 있는 게 있다 이제 비싼 건데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은 참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한번 있어봐 블루투스 보내신 건 아니겠지? 블루투스는 안 되는데 성재가 약간 이 전자제품 이런 데 약간 좀 욕심이 좀 많잖아요. 이런 거 좋아해요. 오 색깔 이쁠 것 같은데? 맞아. 오 기가 막힌데?
오. 보라색인데, 이거 빨간색이네? 소니, 좋다. 어우, 감사합니다. 개봉해야지. 우리, 한번 껴줘야지. 방송국 근데 이거, 싸제품 써도 되나? 무슨 상관이야? 좋은 거 산 거지. 일단, 감사, 너무 감사하고요. 네. 사용은 추후에. 인증샷 올려줘야 돼. SNS. 보라색. 감사합니다. 저거 안 써요? 저희 패드도? 인증 안 써? 아, 이것도 침대에서 써. 어, 되지 않을까요? 이거, 동글, 끊는 거, 이거까지. 왜냐면은, 선물을 확실하게 해준 거지. 이거 확 터는 애들 많거든. 아, 이걸 줬는데 이걸 또 안 줘가지고 뭐 불편하다는 이런 애들 있어요. 오빠 이거 해주세요. 오늘부터 바로 진행을 해. 아,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심심해가지고. 시차적응 때는 용국이 형이 짱이야. 네. 알아서 진행해주거든. 어, 혼자 떠들잖아. 사람 몇 개 날려야 돼, 줘봐. 아, 좀 봐, 나한테 얘기해야 돼. 아 맞다, 예전에 저 여기 안 있을 때도 선생님 항상 입국하면 중국이 형 생방이었거든요. 거의? 되게, 되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월요일에 맞춰서 오는 아 그렇지 그렇지. 주말 보내고. 아 아니 아니 아니. 오빠가 골라서 줘. 펜을 줘야죠. 아니 나한테 얘기해야 돼. 내 거를. 너무 오랜만에 와서 방송을 까먹었어. 아, 나 정신 좀 차리자. 저 지금 사진 좀 낯가리고 있어요. 좀 낯가리고 뭐 있어요. 아니, 나한테 먼저 얘기해. 아니, 알았어. 가만 있어. 급해. 이거 할 거고요. 네, 아, 그러니까 이거 나 같이 끄세요. 아, 향수 냄새. 펜 저기 있어. 나한테 있어. 이거 해주세요. 쓸게요. 그냥 우리 해주세요. 아, 나중에. 오늘 그냥. 아, 진짜? 내 해주세요. 딱히 없는데, 지금. 딱히 아니야. 없다는 게 뭐예요? 이건 지금 다 보자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 옆방에 5번 찍히고 옆방 초보자 8번, 10번 찍히고 10번, 아이고. 10번 어 수선하네. 어수선하지. 너무 이렇게 오랜만에서 지금 용국이 형밖에 못 믿겠는데 어수선하는 게 좋아 나는. 집중되는 거 싫어. 그걸 네가 왜 챙겨 박스를 먹지. 아 이거 뭐야 맛있겠는데? 어 배고파 진짜. 밥 먹고 싶다. 아니 이거 내려놓으려고 내가 챙긴다는 게 아니야. 선배가 준 겁니다. 예민하시네. 이탈리아. 어? 달고나. 그거네. 그니까. 왜 이렇게 딱딱해? 달고나. 아유, 딱딱하잖아, 원래. 맛이 달고나 맛이에요. 똑같아. 맛이 달고나 맛이에요. 볶기 맛 그대로네요. 저 먹었어. 먹었어? 너 먹었어? 이거 먹고 괜찮아. 언제 먹었어? 다음날 이빨 싹 썩어 있잖아 이거. 제자리로 계속 왔어. 맛있다. 해서 그냥 먹어. 달다. 너무 달다. 당뇨 오겠다. 당뇨. 임방한다고? 아, 작살나는 줄 알았어. 아, 죽는 줄 알았어. 원. 숙보. 결혼의 계절. 직장인. 5월 경조사비 15만 9천 원 예상. 그거밖에 안 나와? 15만 9천 원? 9천 원은 뭐야? 평균. 그 9천 원은 누가 낸 거야? 9천 원 잡아, 이거. 어짜. 멘트만 따 놓고 있을게. 자, 선배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11일 토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UV의 쿨하지 못해 미안해 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결혼의 계절, 직장인들 5월 경조사비 15만 9천 원 예상한다 였습니다. 모 사이트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직장인들의 평균 축의금 적정액수가 5만 원이니까 결혼식이 두세 번씩은 있는 거죠. 이맘때가 뭐 결혼이 제일 많은 때입니다. 예. 그렇게들 결혼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미용실 같은데
주말에 가보면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할 사람들 다들 하는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채팅창에 저는 비혼식합니다. 다들 오실 거죠? 라고 하신 분 있고 베리도 하라고 하신 분들 있고 밥 안 먹으면 1,000원 돌려주나요? 라는 분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긴 얘기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불편하잖아요? 5월은. 자, 오늘은 결혼 말고 결혼식 사회를 많이 보러 다니는 분, 대목을 만난 분, 정용국 씨와 함께하는 명쾌, 상쾌, 통쾌한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연날입니다. 큰 고민, 작은 고민, 연애 고민, 직장 고민, 백수 고민, 모두 환영하니까요. 토요일 게시판에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한 줄 고민 사연 보내주세요. 토요일 게시판 또는 문자, 네. 베테는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 가능하니까 일정은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 참고하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서 9,000원에 대한 의혹은 안 풀리는데? 그러니까 왜 9,000원이야? 한번 3,000원이야? 5,000원 뭐 이렇게 내지 않는 이상 1,000원 단위가 나올 수 없잖아. 몰라가지고. 9,000원. 명쾌, 상쾌, 통쾌한 고민 상담. 쉬는 동안 글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지원해, 그냥. 그리고 토요일 게시판에 또는 샵1077. 뭔가 남의 글 같다. 홍콩 가입되잖아. 그건 나도 인정할게요. 너무 오래셨나봐. 야, 마지막 하나 먹어. 이제. 그거 나한테. 단 거 먹으면 안 돼. 그렇게 먹었는데, 지금까지? 응? 아니, 말하기 전에 먹으면 안 돼. 설명 뭐지? 달고나입니다, 달고나. 이빨 싹 썩어요, 이거. 글 촌스럽대. 오랜만에 지적당했어. 원래 휴가 복귀하면, 군대도 그렇지만, 이게 빡세져야 적응이 잘 돼. 아니, 명쾌, 상쾌, 통쾌, 왜? 좋아하나? 딱 다른데, 왜? 어디 출마하나요? 아무 어디서 보지도 못했던 특별한. 촌만이, 촌만이. 촌만이 됐어. 요즘 누가 이런 이거 뭐야 이거? 봤어? 이거 뭐야? 분리되는 거야? 아, 이거 진짜 의자가 빡세네. 오늘 왜 이래? 교통 먹네 이거. 자, 삐지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드러내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 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억제기 실로폰에 의해 제지당하고 있지만 원래는 세고 쓰고 맵고 강하고 더럽고 치사하고 야하고 옹졸한 상담 전문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핫탕이 있어가지고요. 얘기하세요. 빨리 드세요. 다 먹었어요. 빨리 드세요. 예. 이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빨리 드시고, 아, 입을 다 헹구세요. 헹궜습니다. 예. 됐습니다. 네. 아니, 이걸로. 워터로. 커피로. 네. 예. 무슨 조합이요, 이게? 예, 네, 이건 안 돼요. 됐습니다. 라디오기 때문에. 네. 네네. 자, 세고 강하고 필터 없는 정용국 씨의 개인 인터넷 방송은 언제 오픈하시는 건가요? 아, 땡튜브요? 네. 그건 조만간에 할 계획입니다. 이제 제가 시범 삼아서, 벌스타그램 이제 임방을 했었죠. 예. 문제는 없으셨고요. 아. 제가 휴가 중에 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니터를 못했는데. 원래 이제 저희 베텐 유니버스에 있는 게스트들이 뭔가를 하면 제가 조금 모니터를 합니다. 왜냐면 거기서 친 사고가 여기까지 전염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게 역시 정용국 씨니까. 사고를 치지 않았을 뿐더러, 예. 사고가 났다고 얘기하기엔 들어온 사람이 9명이었어요. 그 중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동탄 누나 들어와 있었고요. 남이춘 들어와 있었고, 아하. 우리 해정 작가 들어와 있었고, 우리 직원 2명. 아. 5명 일단 다 아는 사람이죠? 아니, 뭐 회식이에요? 그리고 4명들은 이제 베텔을 얘기하시는 분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옹졸한 모임, 이런 모임이었죠. 아. 그게 옹졸합니까? 느낌이 그렇다. 아니, 숫자가 9명에서 많이 늘면 12명이에요. 야, 다 아는. 다 아는 사람들이구만. 네. 이런 느낌. 그냥 뭐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원래 알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정모네. 네, 정모였죠. 예, 전부 지인들이고. 폭망.
근데 혹만 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또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니까. 아 제가 한 번은 예. 아, 세 번을 지금까지 했는데 남산에 올라가서 예. 야경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갔어요. 근데 이제 오토바이 앞에 딱 됐는데 그 들어가는 길은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슬슬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죠. 난 그렇게 높은지 몰랐어요. 한라산 가는 줄 알았잖아.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중간에 자판기가 있어요. 딱 목이 막 숨이 너무 차가지고 네. 목이 막 찢어질 것 같을 때 지갑을 딱 열었는데 10,000원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지폐를 딱 넣었어요. 네. 지폐 불가.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커피숍을 딱 갔더니 끝났대.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물도 못 마시고 침 계속 삼키면서 그리고 방송이 폭망했습니다. 아하. 간단하죠. 괜찮. 듣기에는 괜찮은 방송인데. 아, 나 어디 원래 망해야 재밌잖아요, 방송은. 아, 나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게 재밌는 겁니다. 자신 안 가기로. 네. 알겠습니다. 스님이 왜 산을 싫어하냐고 하신 분도 있고 사막 체험한 거냐고. 저는 밖에서 네, 사막 체험. 거의 수분 부족. 예. 근데 되게 놀랬던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TV에서 많이 봤을 때 예. 커플들이 와서 자물쇠를 다뤄놓잖아요. 네네. 자물쇠가 거의 수준이 만리장성급입니다. 아, 그때 제가 얘기했죠. 열쇠 아저씨 데리고 와서 저거 다 따야 된다고. 저기 죄송한데 이제 어쨌든 인방 얘기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저희 지상파니까요. 신나서 예, 사람들이 못 본 분들은 소외되니까. 네. 아무튼 그 인방을 나중에 하실 때 조금 그 제가 여기서 억제해 드리는 것처럼 제가 옆에 있다 생각하시고. 아, 그럼 재미가 없어요. 그래요? 막 나가야 돼. 네.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가고 있어 저쪽으로. 자. 아, 정용 씨 앞으로 문자가 왔는데 7837님 네. 이제 곧 배영 생일인데 아 그렇죠 스님이랑 배영 두 분 되게 오래 되셨잖아요. 네네 서로 선물도 하고 그러나요? 배영이 스님 챙기는 거는 봤는데 스님은 배영한테 뭘 해줬나요? 올해는 뭘 해줄 건가요? 뭐 이런 거를 남자 나 이모티콘 보내주지 않았나? 기프티콘? 아 정용 씨는 아주 오랫동안 제 생일을 꼭 챙겨줍니다. 네 예 기프티콘으로 그렇죠. 예 항상 약간 그 이현아 와이프 느낌으로 살짝 하나씩 보내주죠. 그거랑 무슨 이현아 와이프가 기프티콘 보내나요? 아니 너무 센 거 아니니까 이제 아. 같이 살았으니까 정이 있다. 그래서 요거 마셔, 요거 마셔. 네. 예. 정용 씨가 항상 음료 쿠폰이나 그렇죠. 또 생일 때는 특별히 무지개 떡 쿠폰 같은 거. 제가 그거를 되게 듣고 들으니까 추접하다 되게. 작년에 받은 거 아직도 있어요. 어 그래요? 네. 쓰지 않으니까 유효 기간 연장하면서. 네. 예. 이번에는 물건을 드리겠습니다. 아 괜찮아요. 예. 여기도 보내서 부담 주고 있어 시작하자마자. 그러게요. 네. 저도 부담스럽네요. 네. 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는데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토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안 상담소에서는 매주 딱 한 개의 연애 사연을 받아서 소개합니다. 연애 상담 후에는 정용국 씨가 사랑에 대해 진지하게 정의 내리는 연애학 개론도 이어지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일반 고민 상담에는 상담 후에 사연자를 정신 바짝 차리라는 의미로 용국의 일침을 쏴드리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먼저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입니다. 8722님이 보내셨습니다. 제 나이 32. 올해 초 여자친구를 처음 사귀게 됐고 5월 말쯤 해서 속초로 둘만의 1박 2일 여행을 계획 중인데요. 벌써부터 떨리고 설렙니다. 이런 여행은 처음이라 제가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제가 준비해야 할 마음가짐부터 혹시 필요한 소품, 준비물이나 미리 알아봐야 할 것들 등등 여친과의 첫 여행에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친구들한테 물어보기 창피해서 이곳에 문의합니다. 창피하면 일로 오는 거죠. 창피한 거 우리한테 보낸다는 건 조금 기분이 나쁘네요. 아, 소품이요? 예. 소품은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뭐 이거 가서 뭐 파티하는 것도 아니고 소품 필요 없죠.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솔로로 살고 있다가 32살 여자친구를 만났다. 그래서 5월달에 속초로 1박 2일 여행을 간다. 이건 굉장히 떨리죠. 가본 사람들은 알아요.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 네. 근데 어떻게든 중요한 건 뭐냐면 1박 2일은 지나갑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1박 2일이라는 얘기는 둘만의 시간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긴장을 해서도 안다고 뭐 잠깐 뭘 꾸밀라 그래도 안 돼요. 기념일을 해서 뭐 선물을 주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러움이 답. 자꾸 뭔가를 막 설치고 막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편안하게 자연을 벗삼아서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이 시간 되면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시간 되면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도 준비를 하고 와요. 뭘 준비하고 와요? 마음가짐.
마음가짐? 어떤 마음가짐으로 옵니까? 깨끗한 마음가짐. 아, 그래요? 네, 본인은 이제 청결한 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끝이죠? 예? 네? 끝이죠? 아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저는 이렇게. 그렇군요. 네, 이게 처음 가는 여행이기 때문에 살짝 떨릴 수 있는데요. 그, 남들은 다 이미 해봤던 걸 본인이 늦게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준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둘이 평상시에 다니는 이 여행의 느낌으로 연장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걸 막 깊게 생각을 해서, 그렇죠. 아, 내가 뭘 해야 돼. 부담감만 커지지. 그냥 자연스럽게 좋은 경치 보고 맛있는 거 드시고 오면 1박 2일은 후딱 지나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밤이 길어요. 졸려도 잠이 안 와. 밤 10시에 배튼을 같이 들으시고요. 잘못됐죠. 뭐가 잘못돼요? 라디오 차단시켜놔야죠. 네. 아, 라디오를 왜 차단시켜놔요? 둘만의. 왜냐하면 속초는 주파수가 뭐지? 모르겠어요. 여자친구분이 좀 기대를 할 수도 있어요. 여자친구분이. 뭘요? 그냥 둘이 같이 처음 보내는 밤이니까 뭐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뭐 1박 2일, 뭐 케이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케이크.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로맨틱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네, 그 1박 2일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고 시간의 연장선이다. 네, 라디오라서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게 참 짜증나네요. 캠프파이어 됩니까? 캠프파이어? 캠프파이어 밖에 나가서 불 질러야지 뭐. 네. 이제 강원도 조심해야 됩니다. 강원도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 아, 왜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네. 네. 아, 그러니까 뭐 이제 허락된 장소에서 네. 거의 캠핑장을 찾아서 캠프파이어 하고 진짜 지상파라는 게 너무 힘들다.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네. 네. 더 어떻게 푸니, 여기서? 부모님이 편지 쓰고. 예. 네. 그럼 괜찮지 않습니까? 편지 써서 가방 입고. 네. 중요한 시간이죠? 아, 뭐야. 아, 지금 나올 것 같아서. 예측땡. 네, 이해해 주시고. 아, 진짜. 아, 지금 우리 PD, 공식 PD가 조마조마라고 창했었어요. 많이 참았어요. 지금 모든 청취자들이 조마조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넘어갈까요? 1박 2일 잘 시간 잘 보내세요. 그 강을 건너지 마세요. 발까지 들어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예. 스니마 그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알겠습니다. 아니, 사연이 이래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자, 지원. 강원 민방에서 네. 방송이 됩니다. 아. 밤 10시에는 배텐. 101.3MHz라고 포리언님이 알려줬어요. 감사드리고요. 네네. 아. 자, 큰일 날 뻔했네요. 가볼까요? 네, 이 사연을 정리하면서 정영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듣겠습니다.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연애에서 첫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거 다 소중. 아니, 죄송해요. 손님이 왜 이렇게 하잖아, 지금. 아, 예,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돼가지고. 아, 예, 아니, 첫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건 다 소중한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만남,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처음으로 보내는 밤, 처음으로 같이 가는 여행. 그러니까 그 글자의 소중함이 있는 만큼 나름 의미 깊고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짜증난다, 네. 진짜. 이게 자, 뭐야! 교육방송도 아니고. 첫 대출, 첫 이혼, 이런 거 다 중요한 거죠. 네. 네네. 자, 다들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나도 지금 미치겠어요. 예. 네. 자. 딱 만나 사연이 왔는데. 저도 모르게 땡을 치게 되네요. 예. 네.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 첫 얘기밖에 안 했는데 왜요? 자, 그럼 이제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급하게 넘어간 느낌인데. 네? 아니, 어차피 많이 썰리고 편집되면은 급하게 넘어간 느낌을 안 줄 수가 없어요. 네네. 자, 아, 배송제 이게 이탈리아 감성이냐고 하시면 있고. 여기 첫 슈트 나오는데. 음식의 첫 슈트. 네. 아직 오지 않았어요. 네, 아직. 다행히. 잘 넘어갔습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을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리고 고민을 해결하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님 거. 보겠습니다. 회사 동료가 모 걸그룹한테 빠지더니 완전 진성 덕후가 됐습니다. 아하. 밥 먹을 때나 담배 피러 갈 때나 걸그룹 멤버들 근황 토크만 하고요. 틈만 나면 멤버들 사진을 깨톡으로 보냅니다. 너무 예쁘지 않냐? 이게 인간이냐? 여신 아니냐? 이러면서요. 처음에는 예쁘네. 표정 좋네. 이게 누구야? 하면서 반응해줬는데 자꾸 보내니까 반응하기도 힘들고 할 말도 없고 힘드네요. 심지어는 멤버가 키우는 개사진까지 보내더군요. 그만 보내요. 저도 같은 팬이면 참 좋겠지만 저는 안물 안궁입니다. 같이 일하는 사이고 매일 보는 사이라 단칼에 끊을 수가 없어서 받아주고 있는데 이거 기분 나쁘지 않게 자연스럽게 끊을 방법 없을까요? 아, 걸그룹 얘기. 아니 걸그룹 진성 덕후가 됐다는데 이거 어떻게 끊냐고요? 어떻게 끊냐고요? 내비둬요 그냥. 네? 어쩔 수 없죠. 그럼 이 사람이랑 계속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냥 뭐 이게 초반에 이런 사진 같은 거를 뭐 깨똑으로 보내오고 초반에 괜찮다, 예쁘다, 오, 좋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힘 빠지는 게 뭐냐면 깨똑을 보냈을 때 읽었어. 답이 없어요. 그럼 본인이 안 보냅니다, 이제. 근데 자꾸 뭐 뭐라도 미안해서 대답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자꾸 뭐 댓글을 하나 달고 어허, 크크크 이런 것도 달지 마세요, 그냥. 그냥 내비두세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익십. 네. 보내다가 며칠 정도 있으면 지쳐요.
지쳐서 이제 슬슬 얘기가 줄어들겠죠? 이게 맞받아치기 때문에 이 친구도 같이 아 나만큼 관심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읽으세요. 다 읽고 어제 보낸 답이 없었어? 나는 별로라. 이 정도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인식을 합니다. 댓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채팅창에 배텐에 나오는 출연진 사진으로 응수하면 어떠냐. 그쪽에서 알아들을 것이다. 아 싸울 수 있어요. 누구냐. 이스님은 도대체 뭐냐. 대가놈 사진으로 맞불 놓자. 그러니까 이게 맞대응하는 순간 얘기가 길어지죠. 그리고 어저께 만약에 사진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토시를 하나라도 달았으면 그것 때문에 얘기가 또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스스로 지쳐서 자멸합니다. 네. 가장 좋죠. 알겠습니다. 자, 이용재님께 용국이의 일침. 동료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어차피 네 여자는 안 돼. 당연한 거죠. 확실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예. 네가 아무리 좋아해봤자 그분은 너를 몰라. 응전하지 말고 익십이 진리다. 네. 그리고 이제 현실을 얘기해 줘야죠. 평화 사진하면 뭐하니? 너를 모르는데. 그러면 그렇지. 이런 애들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팩트제트 미사일이라고. 자 그럼 한병수님 거 보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요가하는 여사친의 권유로 핫 요가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당연히 남자는 저밖에 없고요. 원래 여초 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여자들과 같이 운동하는 건 힘들지 않는데 자꾸 사람들이 제 곁털을 보는 것 같아서요. 뭐야 이게 보통 민소매나 반팔티를 입는데 손을 드는 동작이 많은 요가를 하면 자꾸 곁털이 삐져나오고 훤히 보입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느껴지고요. 마음 편히 운동하기 위해 남성미를 버리고 곁털 제모를 할까요? 이게 고민인가요? 네. 네. 이거 참 고민이다 진짜. 자, 아 지금 남자밖에 없는 라디오에 네. 남자의 핫 요가 수업을 듣는 것부터가 일단 좀 짜증나는데. 잘못됐어요 솔직히. 예. 저는 복장 자체가 일단 반대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제모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경이 쓰이니까. 근데 남자가 또 곁으로 없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병 있는 것 같지 않나 살짝 느낌에? 아예 없어 여기도. 아예 없어.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뭐 밀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본인 뭐, 취향대로. 근데 취향이라고 얘기하기엔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 딱 봤는데 없어 그러면 피식 정도의 웃음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한 반만 자르신 게 낫지 않나. 반만? 네. 본인이 가위로 툭툭 잘라가지고 반만. 네. 신경이 쓰인다면. 그리고 만약에 처음부터 이게 신경이 쓰이셨다면 살짝 삐져나오는 모습이 그 남들 눈에 의식이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민소매를 입으시고 아예 이렇게 살짝 삐져나오는 게 아니라 대놓고 처음부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채팅창은 지금 울프컷, 샤기컷 이런 거를 추천하신 분 있고 이게 굉장히 취해요. 예. 예. 용구컷 추천하신 분 밀란 얘기죠? 싹. 근데 이게 싹 밀고 약간 그 자석 철가루처럼 붙어있는 모습이 약간 더 추잡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봤을 때. 자석 철가루는 뭐예요? 그 초등학교 때 아 초등학교 때 그 정글짐이나 네. 그네 밑에 가서 철가루 모아오게 하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살짝 이렇게 한 2, 3일 자고 일어났을 때 관리 안 되면 아니 2, 3일을 자고 일어나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본인이 하루 정도 관리를 못하면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것보다 깜빡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평상시 제모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또 많으면 이게 보기가 그럴 수 있으니까 가위로 반만 자르시는 게 뭐 그냥 남자니까 저럴 수 있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계신 회원분들이 곁을 그렇게 유난히 이렇게 보지 않아요. 본인이 느끼는 거야. 알겠습니다. 용국수님 머리는 밀고 겨드랑이는 안 미시나요? 물어보시면 저는 겨드랑이 털이 별로 없어요. 눈썹만큼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철가루. 네, 철가루. 철가루 살짝 긴 철가루. 네. 채팅창의 배성재 그리운 이탈리아라고 하십니다. 제가 좀 추가 잘 하고 와가지고. 네. 이 여기 한국인이 겨드랑이 철가루 얘기 같은 거 들어야 되나요? 아니 비유를 어떻게 얘기하냐고요. 그게 제일 정확한데. 아 김가루라고 생각하신 분 있고요. 김가루 살짝 이제 대자른 거죠. 예. 자, 한병수님께 용국이 일침 하시는 김에 브라질리언 역시. 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1부 끝곡으로 G.O.D의 돌아와줘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한국이 괜찮아요. 아 힘들다 힘들어 진짜. 괜찮지. 적응이 안 돼, 지금, 형제가. 원래 이런 데였어. 잠깐 어디 갔다 온 거야. 너 원래 계속 여기 있었었어. 외국인들도 털 많잖아. 이렇게 막 수염 길어가지고.
응? 외국인들도. 우리나라가 살짝 약간 이런 거에 더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 남자들이. 근데 남자는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너무 삐절한 거 이런 거 말고. 응? 너무 삐절한 거 말고. 이 차를 타고 있는데 살짝 이렇게 눈썹 막고 나오는 애들 있거든. 삐져나오는 애들. 굉장히 이상스럽죠. 비행기 타기 전에 에스프레소 마셨는데. 다 내리니까 잘못됐지. 철가루. 철가루 내가 만들었나? 원래 있는 거지 그렇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문화 적응도 안 되고 있고 게스트 적응도 안 돼요.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토요일 방송 정용국 씨와 함께하는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일부의 고민들이 네. 해결이 됐다기보다는 좀 그 왜요? 명쾌한 해결인데. 알겠습니다. 네. 상쾌하네요. 네. 네. 저거 다 해줘요. 감사합니다. 네. 0922님 거 만나볼게요. 네. 얼마 전 친구가 일본 여행을 가면서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간다길래 거기에만 파는 해리포터 제품을 사다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근데 이 친구가 물건을 사긴 샀는데 중간에 분실을 했다는 거예요. 아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격은 5만원 정도 하고요. 돈은 나중에 물건 받을 때 주기로 해서 친구가 자기 돈으로 산 상태인데 제가 물건 값을 주는 게 맞나요? 친구한테 무리한 부탁한 건 저지만 물건을 잃어버린 건 친구 잘못이잖아요. 곰노문 형님이 지혜롭게 해결해 주세요. 아, 사연이 너무 싸다 가격이. 5만원.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오기 전에 한번 봤는데 금액이 일단 크지가 않잖아요. 저는 5만원을 친구한테 한번 줘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 어떤 친구 사이인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이 부탁을 해서 이 친구가 분실을 했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너한테 자초지정을 들었는데 이렇게 잊어버렸다. 어차피 내가 부탁한 거니까 5만원 줄게. 그럼 이제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 아 그래도 잃어버린 게 아닌데 하고 받는 친구가 있고 아니야 됐어 그냥 내 잘못인데 뭐 안 받을게 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받는 순간 차단이죠. 끝. 이게 이제 친구가 나중에 여러분 많이 느끼겠지만 진짜 필요한 친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아 이 친구는 내 고민도 잘 들어주고 말 그대로 돈도 잘 빌려주고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평생 가야 돼요. 근데 이제 5만 원으로 말 그대로 한번 시험 때에 오른 거죠.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쿨한 척 같이 동의해 주면서 5만 원을 먼저 주는 거죠. 이렇게. 저는 그걸 추천합니다. 5만 원 없다고 치고 친구한테 일단 줘요. 갔다 오느라 고생했고 괜히 나 때문에 내가 너 걱정 끼친 것 같아서 미안하다. 내가 어차피 시킨 거니까 5만 원 줄게. 그리고 친구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반응을 봤을 때? 네. 그 친구가 이제 나한테 필요한 친구인지 아닌 친구인지가 판가름이 확 나죠. 그래요? 네. 그 하나로? 당연하죠. 금액이 작기 때문에. 왜냐면 받는 애들이 있어요. 안 받는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그 친구 잘못이에요. 누가 봐도.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주문했어. 해. 구매대행. 물건을 잊어버렸어. 네. 그럼 환불해 주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건데 이걸 그 친구가 그런 식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나머지 그 분량은 친구가 알아서 결론을 내리는 걸로. 가장 저는 현실적이다. 역시 금융 전문가라고 하신 분 있고요. 이명에 바꿨으면 재밌었을 텐데. 네. 예, 뭐 차용증 속에 이랬을 텐데 5만 원이기 때문에 줄 수 있다. 친구니까. 네. 예. 10원짜리로 주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건 안 보겠다는 얘기지. 예, 집어 던지겠다는 얘기죠. 네. 예. 금융 판독기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오늘 용국수님 법조인 같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니, 금액이 너무 낮아서. 용국수님을 네. 기재부 장관으로. 제가 예전에 오토바이를 사기당해가지고 네. 1,300만 원을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당한 게 뭐예요? 물건을 갔는데 돈이 없는 계좌예요. 가짜 계좌를 만들어서 전자상에서 그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네, 예. 유통이 되는 거였어요. 제가 나중에 그거를 알고 봤더니 이런 사례로 해서 몇 번 이 친구들이 이제 해 먹었더라고요. 1,300만 원이에요. 예. 굉장히 막 짜증이 나서 경찰서를 갔죠. 가서 상황을 딱 말씀드렸더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5천만 원 미만의 금액은 약간 그 소액으로 그 구별이 돼서
달아지는 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집중조사 들어가고 이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금액이 이분도 좀 작으니까 이거는 그냥 우선 넘길 수 있지 않나. 1300대 이러고 사는데 5만 원 정도에 괜찮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흑수저는 웁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오토바이 사건으로 스님이 각성한 거라고 네. 하신 분도 있고 그렇죠. 그래요. 이건 참 어렵긴 하네요. 그죠? 아, 5만 원이 이게 됐지. 5만 원이라서 차라리 다행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50만 원짜리였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너 얘기 어떻게 된 거야? 확실하게 얘기해봐. 어떻게 몇 시에요? 갔어? 샀어 안 샀어? 사진 들어갔어 입장권 있었을 거 아니야? 갔어 안 갔어? 내일부터 해가지고 이건 취조잖아요. 그러니까 50만 원이 이렇게 되는데 아, 친구를 체포했어. 친구가 어딨어 지금 돈을 뜯겼는데 그 필요 없고 일단 가서 얘기를 해놓고 그다음부터는 당연히 안 주는 게 맞는데 5만 원이기 때문에 정말 친절하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건 진짜 진위 여부가 필요하다. 네.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해라. 그렇죠. 청문회를 해야 된다. 처음부터 일본 간 거야 안 간 거야부터 시작을 해야 돼. 네. 일단 네. 얘기를 해야죠. 그렇군요. 너무 많은 게 괜찮다. 영수증 없으면 1원당 한 대. 괜찮아요. 어차피 나 이게 뭐 친구 사이긴 하지만 일종의 거래다. 금액이 작다. 이해할 수 있다. 네. 이런 느낌이죠. 공구이님께 용국이의 일침. 자작극. 왜? 뭘? 안 잊어버렸어 이 친구. 이게 본심이에요? 네, 안 잊어버렸어. 아, 이게 본심이에요? 가방에 있어 캐리어 아, 있어 지금. 귀찮아서 안 사왔는데 네. 잃어버렸다고 했다. 아니, 샀어. 샀는데 자기 가방에 있다니까. 아 자기가 갖고 싶어서? 어, 안 이거 예 사기꾼이에요. 아니 뭐 자기가 갖고 싶겠어요 이걸 뭐 얼마나 아니, 한다고? 누가한테 내가 모르는 걸 부탁을 했어. 네. 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너무 이쁜 거야. 네. 그럼 두 개 사면 되지. 이게 약간 구하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 친구 갖고 생각해봤는데 한국 와보니까 두 개를 샀어야 된다라고 후회가 되는 거죠. 아~ 친구한테 잊어버렸어. 어떡하지? 나중에 놀러가면 그 친구 방에 있는 건가요? 구석탁에 장박혀 있죠. 자, 자, 끝. 자, 이것은 정용국 씨 개인의 의견이고요. 베테랑 공식 입장이 아니에요. 아, 이런 애들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시나리오를 쓰고 그래요. 아, 5만 원인가 이럴 수 있다. 네. 자, 아, 재고가 하나밖에 안 남았을 경우?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있을지 있다.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희귀템이 되는 거지. 저도 그럴 때가 있긴 합니다. 그거 봐요. 저도 이제 뭐 그 선물을 자주 사오는 편이잖아요. 네, 많이 사오면. 네, 나오는데 가지고 올 때 어, 저 너무 갖고 싶은 게 생길 때도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주려고 사왔는데 어, 이건 진짜 갖고 싶은데? 쟤 주기엔 너무 아까운데? 미안해, 네 거 못 샀어. 주머니 여기 주머니 튀어나와 있는데 못 샀어. 그래 갈게 이런 느낌이잖아 주머니에 넣고 주머니 블록한데 여기 머리 튀어나와 있는데 가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작극이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 뭐 합리적 의심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정용국의 의심이고 제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네, 네. 아, 정용국 씨의 살아온 궤적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고요 네. 네. 자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그거죠 비슷한 거죠 사왔는데요 못 사왔습니다 네. 예. 캐리어에 있었습니다 네. 자 3502님 제 친구는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끼지 않습니다. 만나면 매일 밥이며 술이며 사주고요. 생일 선물도 비싼 걸 주고 여행 가도 본인의 돈이 다 내. 여행 가도 본을. 한국 말이 안 되는데? 네. 아 이거 여기 너무 오래 있었어. 생일 선물도 비싼 걸 주고 여행 가도 돈을 본인이 다 냅니다. 학생일 땐 마냥 고마웠는데 서른 넘어서도 친구가 돈을 다 내니까 미안하고 양심에도 찔리네요. 언제까지 얻어먹어도 될까요? 평생 죽을 때까지. 이건 그냥 계속 네. 네. 모른 척하고. 당연한 거죠. 친구도 근데 속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커피는 사야지. 커피를 사는 네. 커피숍에 가도 본인이 술을 사는 거랑 밥을 사는 건 사이즈가 다른데. 그러니까 커피라도 사야죠. 너무 얻어먹으면 티가 나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이런 데 보면요. 좀 이렇게 싼 제품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옷을 막 열심히 고르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 친구 사이즈에 맞게 티셔츠라도 한두 개 선물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친구가 받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너무 약소해서 기억이 안 나겠지만 나머지 큰 물건들은 이 친구가 다 결제하거든요. 옆에 붙어가는 느낌의 의미로 나는 뭘 좀 해주고 네. 커피숍도 가면 계산은 이 친구가 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먼저 나와서 커피숍을 시켜놓고 내가 샀어. 이렇게 가는 거죠. 왜냐면 가진 금액이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취미들 있죠. 이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패러글라이딩 하러 갈까? 재밌지 않니? 이제 알아봐주고 계산 이 친구가 해외 집사 갈까? 역할 하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해외 갈까? 여기 1박 2일이면 얼마밖에 안 하는데 아이, 나 돈이 없어가지고 됐어 내 주제에 무슨 해외를 가 갈까? 진짜? 이렇게 하는 거죠 운전이라도 해주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이건 좋아요 친구 신발 닦아주라는 분인데 점점 이상하게 가네요 이게 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돈 있는 친구가 옆에 진짜 친하게 있다는 게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양심에 찔릴 필요는 없습니다 끊을 때 되면 그 친구가 알아서 끊는다고 맞죠. 그냥 있으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네. 돈도 빌리세요.
예? 뭐 이자? 천만 원? 이 정도. 그 친구가 고민 사연을 여기 보낼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근데 말 그대로 이건 진짜 고민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양심이 찔려서 이렇게 너무 불편한 데가 아니라 고등학교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이 사이가 됐는데 지금 이 친구가 돈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가 솔직히 그런 것도 있어요. 이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 친구가 좋아서 사주는 걸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면 서로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많이 같이 다니면서 한 시라도 떨어져 있지 마세요. 명절 때 가서 큰 절 올리자. 라고 하십니다. 뭘 해도 돼요. 저는 길거리에서 그 이런 친구 만나면 큰 절 할 수 있어요. 농도 한복판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니 이런 친구 굉장히 좋은 친구지. 번호 알려달라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친구 번호. 예. 딱 붙어 있어요. 그래요. 자, 3502님께 용국이의 일침. 답이 나와요. 우리는 평생 친구. 그쵸. 네, 놀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자, 아, 제모해주자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브라질리언? 아니에요. 네. 자, 익명으로 보내신 사연 보겠습니다. 네. 다들 초보 운전 딱지 붙이시나요? 저는 2주 전 운전면허와 새 차가 생긴 초보 운전자인데요. 어머니가 선물이라며 초보 운전 딱지를 주셨는데 창피해서 붙이기 싫습니다. 아하. 곧 부모님 모시고 근교로 드라이브 가기로 했는데 어머니 선물을 안 붙이면 서운해하실 것 같고 그렇다고 붙이기엔 제 스타일이 아니고 잘 넘어갈 방법 없을까요? 아, 답이 딱 나왔네요. 간단하네요. 뭐요? 어머니가 주신 이 초보자, 초보 운전 이 편말을요. 어머니 모시고 가는 날만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 가시면 뛰는 거죠. 어머니 타실 땐 붙여라. 네, 붙여놓고. 어머니가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남자분들이다 보니까 차를 굉장히 아끼거든요. 첫 차잖아요. 새 차. 근데 아 내가 초보 운전 이걸 붙이는 게 좀 모양새가 좀 빠지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붙일 수가 있는데 부모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날만 붙였다 뛰는 걸로. 네. 제가 예전에 20년 전에 교통의경 했을 때는 이거를 안 붙이면 벌금이 있었어요. 초보 운전 딱지. 아, 2만원. 어, 일정 기간이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면허를 따서 6개월인가까지를 안 붙이게 되면 1년인가 그런데 2만원 그 벌금이 있었거든요. 네. 요즘 아마 없어졌을 것 같은데 이게 뭐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운전을 얼마나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운전을 막 하고 가다가 앞차가 운전을 좀 이상하게 해. 근데 뒤에 초보 운전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막 크락시장 올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양보하고 피해 가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운전을 이상하게 하면 잘못하면 시비가 붙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사람 욕하니까. 네. 네. 이게 붙여놓고 가면 본인한테 약간 이익 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은근히 붙이는 걸 추천을 하는데 본인이 너무 싫다고 하니까 네. 그날만 붙이는 걸로. 네. 네. 어쨌든 붙여야죠. 초보 운전은 이제 알아서 잘 피해가게 만들어주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전은보초라고 붙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안에서 잘못 붙이면 전은보초가 될 때가 있죠. 아, 밖에 네. 보이는 안에서 볼 때 초보 운전 붙이면 뒤에서 뒤차가 보면 전은보초가 돼요. 그거 뒤에서 네. 따라와서 말 걸 수 있어요. 뭐라고 쓴 거예요? 예. 천부 좀 내려봐요. 네. 뭐.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쓰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도 분명히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엄마, 나 이거 엄마가 한 거 붙였어. 안전운전 할게요. 하고 해요. 어머니가 이제 아들 가진 마음으로써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 네. 전은보초 붙여놓으면 진짜 다 피해갑니다. 너무 무섭거든요. 저건 진짜 초보다. 예. 차를 뒤에서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나도 거죠. 본 적이 한번 있는 것 같은데. 네. 전은보초 이게? 전은보초 많아요. 아, 이게 네. 모양새가 빠져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장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고. 아, 보초 운전 붙이자라고 하시면 있고요. 근데 이게 원래 차 처음 샀을 때 붙였어요? 붙였죠. 붙였어요? 네. 어, 나만 안 붙였구나. 저 안 붙였어요. 사람들한테 무시받는 게 싫어서. 하도 무시하니까요. 똑같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욕을 하기 전 단계가 뭐냐면 차가 이렇게 이상하게 가면 옆으로 쓱 와서 창문을 싹 내려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고 갑니다. 이게 욕하기 전 단계거든요. 전 2단계를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아 그때 뭐 개인 취향이니까 본인이 알아서 파칭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의경 출신의 추천. 네. 그날 붙여라. 그날만. 그날만. 그날만이라도 붙이자. 네. 그냥 한동안 붙이고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본인이 더 싫어하는 게 있으면 차 막 너무 아끼는데 차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날 차를 사고 차에서 자는 분들도 있어요. 이 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하. 네, 그렇게 사랑하는데 예. 저기에 그 딱지가 붙는 게 싫은 거지.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맞으나 네. 어머니가 일단 주신 선물이니까 그날 하루만 붙이자. 자, 전은보초 붙여놓고 사이드미러 접고 주행하면 천하무적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사이드미러는 반드시 펴셔야 됩니다. 하고 어디를 가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자, 어머니 선물이니까 붙이는 거 추천드리고요. 네. 기왕이면 계속 붙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붙이는 걸 추천합니다. 네. 왜요? 그날만. 아, 난 내가 만약에 그렇게 소중하게 아끼는 차인데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붙인다. 싫을 것 같아요. 네. 주유구 뚜껑 여는 거 추천한다고 하시면 있는데 큰일 납니다. 우리가 어디 가는 거죠, 대체? 아니, 저는 붙이고 사이드미러 잡고 주유구 뚜껑을 어디 가는 거예요? 저는 뭐, 저는 어디 가는지 몰라요. 본인 차인지 아닌지 도대체 그것도 궁금해. 어쨌든 여러분, 초보 운전 혹은 전운보초 차량 만나시거나 보초 운전 만나시면 잘 피해 주시고 너무 뒤에서 그 빵빵거리지 마시고. 근데 이런 걸 붙여내면 요즘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양해를 해주긴 해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한테 도움은 됩니다. 네. 네. 자, 아,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 일침해야죠, 참. 익명으로 보내신 이 전운보초님께 용국이 일침! 전원보초 붙여요 그냥. 전원보초가 무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하다 보니까 답이 나왔어 지금. 예. 그렇죠. 예. 자, 인크레더블 오빠차 듣고 옵니다. 이게 안에서 이렇게 붙인 거지? 아, 무적의 아이템.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쟤는 뭐지라는 의문점이 드는 것 같아요. 전원보초. 저 뭐지? 이렇게 뒤에서 붙게 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많이 붙여요. 남자분들은 많이 안 붙이는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근데 그런 그 뒷차를 약간 자극하는 뭐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 아, 이거 건, 별로야. 예. 네. 이런 건 왜 그런 거 왜 제작을 하는지 모르고 보통 그거는 본인이 쓴 게 아니라 파는 걸 사다 붙이는 거니까. 나 그때 한남대교에서 딱 서 있는데 차가 너무 막히는데 앞에 한 8톤 트럭 덤프 차가 있었고 그 앞에 초보 붙인 차가 하나 있었고. 내 차가 그 다음 차가 있었는데 이 차가 안 가는 거야. 덤프트럭이 안 가. 그 초반에는 이제 내 앞에 있던 차가 막 빵빵 거렸는데 딱 봤더니 그 앞 차가 초보 운전이야. 그리고 다른 차 다 가는데 그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아저씨가 내렸어. 내려갖고 초보 운전한테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차 잘못이 아니잖아. 덤프트럭한테 갔어. 갔는데 문을 열어놔서 약간 겨우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보였거든 이렇게. 그 덤프트럭 있는 아저씨가 여기까지만 보였는데 런닝 입고 있었어. 문신 살짝 입고. 왜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딱 뭐라고 했는데 그 아저씨 뭐라냐면 전화하고 있잖아! 이런 거야. 사람이 다 쳐다봤을 거 아니야. 돌면서 할 말이 없는 거야. 전화하고 있었대요. 아니 전화하고 있을 때 전화를 하고 있었대. 아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오더라고. 아니 초보 운전한테 할 말이 없으니까. 이유를 알았네. 그러니까 전화하고 있었대요. 난 왜 내리나 있어. 이유가 궁금했던 거야. 아 너무 웃겨. 운전하면서 비굴한 거 많습니다, 여러분. 두 개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빠도 듣고 왔습니다. 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정용국 씨와 함께하는 용한 상담소. 이번엔 아웃사이더님의 고민입니다. 아싸. 고등학교 때 아싸였던 32 남자 사람입니다. 이번에 고등학교 동창회가 열린다는데 갈지 말지 고민이에요. 고딩 땐 서열도 꼴찌의 쭈구리였지만 지금은 직장도 좋고 겉모습이 많이 깔끔해졌는데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가도 괜히 갔다가 고등학교 때 안 좋은 기억만 떠오르고 시간 낭비일 것 같기도 하네요. 두 분은 동창회 가본 적 있나요? 갈까요 말까요? 참고로 남고입니다. 맨 마지막 문장 잘못했네요. 참고로 남고입니다. 남고인데 왜 가죠? 이거 왜 가 그냥? 그러니까. 동창회 했다더라? 그랬어? 이렇게 이 정도만. 동창회 나가본 적 있어요? 동창회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들이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한번 볼까 뭐 이렇게 했는데 가봤는데 거기 완전 인싸 친구가 있어가지고 여러 명을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정말 다 모르는 사람들. 아니 정말 다들 아저씨들이 너무 아저씨지. 네. 너무 아저씨예요. 20여 년 만에 만난 그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약간 모범 운전자 느낌 살짝 나지 않아요? 예? 아니에요. 모범 뭐야? 모범 운전자. 아예 그 정도 제가 그 정도 아니에요. 네. 저는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 동창회 한다 그래가지고 네. 저희 가게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친했던 친구가 한 명인가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몰랐던 친구들이거든요. 굉장히 어색하더라고. 저희도 남고였는데. 네. 근데 만약에 여기를 가실 거면 아 본인이 그때는 굉장히 쭈그리였다. 지금 많이 바뀌었다. 저는 가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네. 그때 받았던 서름 이런 거를 돌려줘야죠. 중간에 할 단계가 있어요. 친구 한 명을 섭외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너 그때 같이 갈 거지? 그럼 이따 갈 거야. 해서 그 친구를 먼저 만나요.
만나서 요즘에 자기가 지내는 근황을 얘기해 줍니다. 나 이렇게 해서 연봉을 1억 정도 벌고 이렇게 살아. 뭐 어떻게 사냐. 그리고 하고 있다가 그래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하고 이렇게 안 들어줄 거지만 일단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그 친구가 같이 나가잖아요. 본인은 가만히 있어서 다 옆에서 얘기를 해줘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면 좀 없어 보이니까 그걸 네. 나의 일대기를 풀어줄 친구를 한 명 섭외해라. 비서 같은 친구 한 명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뭐만 해도 아 요즘 잘 나가야 해. 학교 다닐 때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아, 요즘 연봉 1억이래. 그러면 이제 혼자 그래 반가워 이렇게 해도 되는데 본인이 나 연봉 1억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친구 한 명을 섭외해서 이렇게 옆에 본인이 얘기를 다 해줄 수 있는 안갚음, 소심한 복수. 저 괜찮다고 봅니다. 1억이면 기강이 잡히는 거예요? 잡히죠. 근데 만약에 여기 3억 있다. 네. 그럼 이제 화장실 간다고 집에 가야지. 그리고 가보면 잘못된 애들 많아요. 네. 그때 뭐 잘 나가던 뭐 짱이라고 부를 수 있고 일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친구들 많이 안 나왔겠지만 그분들은 이제 만나보면 뭐 이혼도 많이 했고 잘못했고 뭐 도망다니고 많아요 거기. 그거 웃다 오면 돼요 그냥 가서. 잘못했구나. 아 연봉 1억 연봉 자랑하다가 그 자리 쏘게 된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저는 솔직히 그건 비춥니다. 그건 비추고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막 여자애들 만나서 막 노래방 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 많이 쓰는 수법인데 수법이에요 수법. 그냥 노래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술 먹고 막 놀다가 막 노는데 갑자기 노래를 딱 불러요. 노래를 잘해. 여자 그러면서 오 노래 잘한다 할 때 옆에 딱 던져준 멘트가 있습니다. 제 고려대야 이렇게 잘 먹혀요. 근데 본인이 노래하다가 고려대야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해줘야 돼 친구가. 누가 노래하다가 자기 대학을 얘기해요. 아니 이게 좀 있어 보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가서 뭐 돈을 잘 번다 그래서 본인이 계산하는 건 별로 비추하고요. 네. 그 모임이 재밌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잘 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가서 그냥 보고 싶은 친구들 보고 옛날 마음이 아니라 지금 마음으로 다시 보면 더 재밌게 있다 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채팅창에 동창회 가면 영업직 친구들만 나온다고 하시면 되는데. 보험에서 많이 나오죠. 그렇죠. 진짜? 이렇게 다 들었어. 아, 방어 책략을 갖고 가야 돼요? 다 들었어. 여섯 개 들어있어. 걱정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자, 아웃사이더님께 용국이 1침! 남고는 가는 거 아닙니다. 예비군 훈련장이랑 뭐가 틀려, 이게. 그러니까요. 예. 의상만 다른 거예요? 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641님, 남편이 게임을 매일 하는데 오늘 저 혼자 두고 게임 정모를 나갔어요. 이거 용서해야 할 부분인가요? 어디까지 허용해줘야 되나요? 하면서 여성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남편이 나갔다. 예. 게임하다 같이 밖으로 미친듯이 튀어나갔다. 네. 오늘 정모가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그게 이 게임에 진짜 이렇게 올인하시는 분들은 아이템, 그쵸?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날 뭐 모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와이프들이 뭐라 그러면 처음에 안 한다고 얘기를 해요. 결국 숨어서 하더라고요. 보면은. PC방 가서 야근 있다 그리고 거기서 게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기분 나쁘지 않게 살짝 얘기해 주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벌이가 괜찮으면 상관이 없는데 뭐 너 지금 이렇게 일하는 게 이 정도인데 나는 집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나랑 뭐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시간 날 때 게임하고 외출할 때 혼자 나가고 이게 도대체 뭐냐 라고 얘기를 해 보면 남자분이 와이프가 이해하는구나라고 해서 지금 가만히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나는 불만이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면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가 있습니다. 네. 취미 생활 중에 그렇게 돈을 많이 쓰지 않는다면 가장 좀 안전한 취미라고도 하는데 근데 게임을 안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게임을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계속 막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망가져 보여요. 보면은. 근데 취미 생활이 다 비슷하지 않나요? 너무 이게 취미가 아닌 본업인 것 같은데 느낌이. 네. 게임 정모를 혼자 두고 나갔다. 네, 급하게.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나간 다음에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어디 갔지? 정모. 간 거지. 예. 네. 남편이 정모할 때 아내는 쇼핑을 하자. 맞불 작전. 맞불 작전? 네. 집안 거덜나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아니 나도 취미생활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뭐든. 근데 이게 맞불 논다 그러면 이 남자분의 그 게임 시간은 더 길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냥 얘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게임만 하는 거 아니냐. 시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못 고치거든요. 어차피 못 고쳐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만 한번 하셔서 살짝 시간을 줄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뭐 얘기할 때 같이 게임을 배워라. 둘이 같이 해라. 이거 말이 좀 안 되는 얘기고 예, 그냥 얘기하시면 나을 것 같아요. 맞불로 오려면 배텐을 듣자라고 하신 분이 이미 듣는 분이죠. 배송물인데. 네. 자, 1641님께 용국의 1침. 남편은 성주. 예? 성주. 뭔지 몰라요?
뭐예요 이게? 그렇게 있어요. 아 네. 게임에서의 어떤 그, 계급? 아니 그 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나가야 되거든. 아~ 그분들은 나가야 돼요. 그 오늘 모임이 있으면 나가야 돼. 아~ 오늘 성 공략하면 나가야 되거든요. 작전 세워야 돼 가서. 아 땡리지? 예 네, 땡리지 무조건 나가야 돼요. 네. 급한 상황이야. 그 정도면 비즈니스로 인정해주자. 네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시성 얘기한 줄 알았어요. 아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용욱 씨와 함께했는데 네. 어떤 부분이 나가고 어떤 부분이 안 나갈지는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 내일 녹음 다시 될 것 같은데. 네. 분량이 부족하면 저희가 음악을 비상음악을 많이 때울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일단 사건 사고는 없었잖아요. 네? 앞에 그 1박 2일 여행이 살짝 위험하긴 했는데 잘 넘어갔잖아요. 넘어갔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 뭐. 자 정용욱 씨와 함께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선배 노래 바꿔서 먹었어요? 두 가지 버전 갖다 할게요. 응? 라면 가져오라고 할까? 라면? 김밥은? 너무 먹는다, 너무 먹어. 라면에 김밥이 너무 먹고 싶어. 그러네. 너 며칠 있다 왔어? 이탈리아 갔다 왔어. 열흘. 그렇게 오래 있었어? 한식 한 번도 안 드셨어요? 한식 먹었지. 안 먹었어. 다른 거 맛있으니까. 이게 끝곡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인사 버전도 나서 따겠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5월 11일 토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임창정의 소주 한 잔 오늘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5월 11일 토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빠 그 1일 티셔츠 할 거예요? 응? 1일 티셔츠. 어떻게 할까? 제 후보로 이렇게 뽑기 뽑은 데 오늘 두 개밖에 안 나. 야 그거 뭐야? 회식은 뭐야? 우리 가게로 오는 거야? 아니 오빠가 안 된다며. 오빠가 안 되면 안 가지. 무슨 오빠가 오빠 때문에 가는 건데. 아 회식이 어색해 나는. 배튼 회식이. 어색해. 할 얘기가 없어 가서. 처음 회식 첫 회식 오고 안 왔어. 아니 봐봐. 내가 아까 우리한테 얘기했는데 하면 그림이 그려져. 성재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앉아서 혼자 술 먹고 해 왔어. 이렇게 이거잖아 그냥. 그럼 이제 이래도 앉아갖고 뭐 나왔다 안주 나왔다. 방구성 형님이랑 뭐 내가 뭐 안면 있는 것도 아니고. 안면이 없어? 안면만 있지. 그 말년이랑은 뭐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그냥 끝나는 거고. 속으로 간 얘기 안 하고. 그리고 술도 안 먹지. 사이다 먹는 것도 한계가 있지 사람이. 그게 그냥 끝이 술 끝났더라고. 먹어보면. 어? 술 먹어. 술 안 먹는 거 술 먹으라고? 술? 맛없네. 뭐야? 초콜릿이랑 이거 간장 종지. 네. 우리가 여행 갔다 왔단 말이에요. 주셨는데? 뭐 봐봐. 귀엽잖아요. 아, 귀엽네. 오빠랑 너무 안 어울리지만. 간장 종지. 고마워, 얘야. 너 일본? 네, 일본. 일본, 홍콩? 이탈리아? 난리네, 난리. 나도 가야겠다. 간장 종지. 오빠 내가 준 거 챙겼어? 아니 가방에 넣어놨지. 저거 진짜 인방용인 것 같아. 인방용을 베스트 이런 게 좀 가져온 거 같아. 아 사진 찍어야지. 아, 선물 넣어봐. 선물 다 넣을게. 좋았어. 다 했어. 뭐 하는 거야? 난리는 난리지, 난리다. 배다, 배다. 자. 오빠만, 관심이 없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고생은 뭐. 어, 배고파, 씨. 근데 오빠 곱창이 이제 연예인들한테 유명한가 봐요. 그러니까. 입소문이 난 거잖아요. 부분적으로. 위치가 좋은 건가? 위치는 안 좋아. 아니야, 위치는 왜냐면 거기가 강남이긴 한데. 아니, 근데 연예인들 가기에 위치가 좋나? 아니야, 아니야. 내가 봐도 위치 별론데 뭐. 약간 뭐랄까, 한적하다고 소문이 나네. 강남에서 제일 조용한 가게라 소문 날 수도 있어. 하이! 깜짝아. 오빠 안녕. 안녕하세요. 어? 뭐야? 가져오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오. 가져오라 했잖아. 아니 김밥도 가져오라 그랬네. 우리 싸우는 사람한테 김밥 싸. 오빠 하이요.